2021년 21번째 태풍 야토가 11월 30일 오전 9시경에 미국령 괌서쪽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1 5월 말에 29호 태풍 말로가 소멸된 이후에 한달 만입니다. 태풍 야토의 현재 해양 환경은 고수온 해역으로는 29도에 비교적 높은 해수온에 있으나 곧장 수온이 낮아지는 해역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고 연직 시연는 10에서 15노트로 비교적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합동 태풍 경보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1호 태풍 네토는 3등급 태풍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방향은 12월 3일 금요일 저녁 6시에 광북북서쪽 약 1130km 북은 해상 그리고 12월 4일 토요일에 광북쪽 약 1250km 북은 해상 12월 5일 일요일에는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260km 북은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5일 오전 9시에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일본에서는 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사이타마현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까운 지진은 2019년 11월 26일에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년 전입니다. 이 지진 이후에 2019년에도 관동 지역에서 진도사의 강진들이 여러 개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진도사의 지진 발생 도치기현에서 진도사의 지진 발생하였고 동북지역의 아우모리현과 홋카이도에서도 진도우약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12월 2일에 이바라키현 남부에서도 두번 연속 규모 5.0과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9년과 같은 패턴이므로 관동 지역에서 강진이 여러 번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과 세 번째 지진은 브야마현 동부에서 연속으로 규모 3.3과 2.7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 규모 3.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9개월 전입니다. 장소는 약간 떨어진 지역입니다. 9개월 전에 도야마 지진 이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므로 미야기현에서의 강진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이시카와, 도야마, 후쿠이, 니가타, 야마가타에서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에 이시카와에서 진도 5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강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진은 야마가타현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1일에 근처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작년에 야마가타 현에서 연속으로 2월 9일 규모 3.2와 2월 12일 규모 3.9 그리고 2월 21일에 규모 3.0의 지진이 3번 연속 발생을 한 후에 아키타현에서 진도 4의 강진 그리고 이시카와에서 진도 5약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아키타와 이와테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무후 이시카와 지역쪽 강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지진은 시마네현 동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16일에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달전입니다. 시마네현은 올 8월 2일에 규모 4.3과 8월 18일에 규모 4.2의 강진이 두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시마네의 진도산는 10년 만입니다. 올해는 10년 만에 지진이 많습니다. 과거 지진을 살펴보면 도리시마 지진 전후에는 히로시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번 도리시마 지진 이후 시마네현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히로시마와 시마네현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지진은 지바현 아바다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11일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두달 전입니다. 일곱 번째 지진은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8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석달 동안 3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대 규모는 5.1이었습니다.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의 군발 지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시가와 지역의 동해 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지진은 이와태현에서 연속으로 규모 4.2와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23일에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입니다. 최근 아키타와 이와태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방송 녹화 시간이 12월 2일 오후 3시 30분이며, 현 시간 기준 일본에서는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번 모두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과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8일에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달 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분에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오전 11시 26분에 알래스카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11월 28일에 페루에서 규모 7.5의 강진과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에서 강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일본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